네, 안녕하세요. 오케이디그TV 캐논 호광남입니다. 오늘은 윈도우에서 Git Bash 플러스 G-Shell, 그래서 윈도우 Git Bash에서 G-Shell 사용하는 방법, 오마이 G-Shell이라고 있는데 이걸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윈도우 인스턴스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G쉘을 쓰다 보니까 딴 쉘은 못 쓰겠어요. 그래서 인스턴스 시작하고요. 마이윈이라고 윈도우 인스턴스 만들 거고요. 마이윈 윈도우즈 여기 코어는 설정이 되게 복잡해서 별로 비추고요. 2019년 베이스, 2022년 베이스 있는데 2022년 베이스 하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그냥 화끈하게 쓰고 그냥 정지하도록 할게요. 시간당 윈도우즈가 0.14달러면 한 150원, 180원, 아니 한 200원 정도 하죠. T2 라지가 8기가짜리 요걸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키페어는 오케이 리눅스 이걸로 하고요. 그리고 기존 보안그룹 선택해서 기존 보안그룹 선택에 웹서버 그룹이 있는데 그냥 아니 새로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면 RDP 트래픽에서 3389 포트 열어줍니다. 그리고 30기가는 계속 쓰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계속 쓰려고 하면 60기가 이상 하셔야 될 거고 GP3 이렇게 해서 이렇게 T2 라지 8기가짜리에 8기가짜리에 2CPU 그 다음에 리눅스는 0.11인데 윈도우즈는 0.14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나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 시작을 합니다. 대략 한 4분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스턴스의 연결 또는 인스턴스 시작했습니다 하고 여기 나와 있고 요거 인스턴스 만들어지는 시간이 한 4분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bit.ly okdev tv 2024 여기에 오시면 1월 31일 요 탭에서 볼 수가 있고요. bit.ly 그 다음에 okdev tv에 mib에 gsh 일단 요 페이지도 업데이트는 하기는 할 건데요. 인터랙티브한 사용을 위해 설계된 쉘이고 파워풀한 스크립팅 언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마이 G쉘 오마이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오마이 G쉘 G쉘은 따로 있고요. 거기에 일종의 뭐라고 할까 플러그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마이 G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토리 기능이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그인이 오마이 G쉘 커스텀의 플러그인 폴더에 가서 이렇게 추가를 하면 좀더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윈도우가 뜨고 있고, 요거 돌리면 연결이라고 돼 있죠. 연결 클릭하면 RDP 클라이언트 다운 받고요. 그다음에 요거 실행을 시키고, 그다음 암호가족이 통해서 프라이빗 키 업로드 하고요. 키즈 폴더에 키가 엄청 많이 있죠. 쓰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암호의 도구로 가져옵니다. 예, 제가 추정하는 건데, 제가 추정하는 건데, 요 인스턴스 퍼블릭 IP하고 예, 키하고 연결이 돼서 암호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암호 여기다 집어넣고. 예,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로그인을 하고요. 한글 계정으로 바꾸지는 않을게요. 그냥 영문 계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예,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거 꼭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도 다운로드 받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엔진 똑같은 거 있으니까 여기 노라고 하고 예, 여기에서 ESC키 누르고 그다음에 예, 요거는 예, 이미지형이 아니라 심플로 이렇게 해서 바꾸고 bit.ly 오케이 데브 TV 2024 이렇게 하면 네, 여기 보일 겁니다. 예, 일단 그것도 필요하죠. git bash 먼저 설치하고요. 여기선 수정이 안 되니까 보기만 되니까 여기에 HTTPS scm.com 하고 예, 이렇게 들어가고요. 윈도우를 새로 깔아도 이게 예, 제일 먼저 설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다운로드 받고요. 그다음에 설치를 합니다. 아마 이거 말고 처음이라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도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넥스트하고 요거는 메인 브랜치로 해주는 게 좋고요. 디폴트로 다 하는데 요거 리베이스 할 건지 머지 할 건지 그거 선택인데 이건 나중에 커맨드로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디폴트로 이번엔 두 개만 바꿨는데 이렇게 해서 Git 설치를 하고요. 예, 여기에 예, 론치, 깃배시 이렇게 해주고 예. 해주면 여기 나옵니다. 일단 폰트만 좀 크게 할게요. 폰트는 텍스트에서 이렇게 해서 폰트 키워주고 세이브 해주면 커집니다. 이 배시에서는 홈 디렉토리에 이게 홈 디렉토리거든요. 예, 홈 디렉토리에 점 배시 프로파일이 필요한데요. 예, 요점 배시 프로파일에 에코라는 명령으로 에코 그다음에 테스트 하고요. 마이너스 F 그다음에 점 우리 홈 디렉토리에 배시 rc 파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거를 그 배시 rc 파일을 실행을 하는 예. 요걸 요 내용을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홈 디렉토리 배시 프로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네, 요것도 여기에다가 집어넣을게요. 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저도 여기 링크 보고 찾은 건데요. 여기 링크 보고 찾은 건데 2023년 그리고 따끈따끈하죠. 여기에 요 파일을 다운받으라고 합니다. 패키지 타르 ZST 파일인데 요거는 저도 처음 봤어요. MCS2 패키지 리파지토리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가면 아까 그 글에 있는 거는 옛날 버전이고 지금 여기는 요걸 얘기를 하는데 요거 GST 파일 압축 푸는 게 여기에서는 7-zip하고 뭐 요거 얘기를 하거든요. 페이스북에서 나온 ZSTD 요 파일을 얘기를 하는데 요거 다운 받아가지고 압축 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저는 찾아보니까 요게 있더라고요. PZIP이라고 있어가지고 요걸로 이용해서 Win64 요거 다운받고 PZIP 요거를 통해서 ZST 파일 설치를 그 압축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디폴트로 그냥 설치를 합니다. 이것도 디폴트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파일 여기 들어가서 ZST 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용량은 얼마 안 되죠. 용량은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요 파일 풀면 되고 뷰에서 파일 확장자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오른 버튼 PZIP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랙트 하고요. 요거를 익스트랙트하는 위치를 거기로 잡아줍니다. 아웃풋을 다운로드에 풀고 옮기도록 할게요. 다운로드에 요거 드라이브, 그다음에 프로그램 파일즈, 깃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ETC하고 USR 쪽에 파일이 또 추가가 될 거고요. 요렇게 잘라내기에서 이쪽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렇게 하면 G쉘을 사용할 준비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커서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G쉘은 이제 설치가 됐고 이제 컨트롤 D에서 빠져나가고요. 그러면 배쉘로 돌아온 겁니다. 다시 이렇게 나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거는 제가 여기도 썼는데 여기에도 썼는데 요 명령을 실행을 해주면 OmyGShell이 설치가 됩니다. 카피하고요. 그 다음에 배쉬라고 입력을 해주고
요거를 여기다 고정을 시키고요. 하나 더 해야 될게 있긴 있어요. 하나 더 해줘야 될 게, 여기에, 일단 아까 그 회의제에서 요 구문에 넣어줘야 되고요. 예, 아까 배시 RC 파일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요 구문도 여기 노트패드하고 아, 여기서 할게요. 노트패드 그다음에 점 배시 RC 이렇게 해주면 파일 만들고 여기에 요거 보고 이렇게 만들게요. if 그다음에 마이너스 T1 그리고 이게 있으면 exec 그다음에 G쉘을 실행을 해라. 그다음에 FI. 예, 쉘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저장하고 끝냅니다. 이렇게 파일 만들어 주고요. 요거 만들어지면 요거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아까 쉘 스크립트 했던 거, 요거를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this 스크립트 obsolete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일단 커서가 이렇게 바뀌면 된 겁니다. 요거 이렇게 바뀌면 된 거고.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해주면 cd pwd 하면 홈 디렉토리 나오고요. take라는 명령이 뭐 대표적인 거라고 할수 있고요. take 그 다음에 git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git 클론하고 github.com에 캐노에 OK 데브 TV 이렇게 하면 가져왔는데 CD OK 데브 TV 하면 이렇게 브랜치가 자동으로 보이게 돼요. Git 체크아웃 마이너스 B 하고 2024하고 오리진에 2024 이렇게 해주면 브랜치하고 마이너스 VA 해주면 원격에 있는 브랜치하고 지금 현재 브랜치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요게 브랜치가 여기 딱 보이니까 물론 git bash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되고요. 히스토리를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T라고 쓰고 위로 화살표 하면 요게 나오고요. 컨트롤 U 하고 CD 하고 위로 화살표 하면 아래로 갔군요. G라고 치고 이렇게 해주면 Git 히스토리만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가서 플러그인 설치가 오마이 지쉘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커스텀이 있고요. 여기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여기 플러그인에 들어가면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놨는데 플러그인 여기 기클론에서 오토 서제스트 요 플러그인이 있고요.
페이스트 이렇게 플러그인 여기에 플러그인 다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Git 신텍스 하이라이팅 해서 요거 카피하고 여기 붙여넣고요. 예, 요렇게 다운받은 상태에서, 예, 여기 VI, 그 다음에, 아, 여기 뭐 지금 현재 이 폴더를 이렇게 보면, 요렇게 있어요. 예, VI, 그 다음에, 예, G-Shell, RC, RC, 예. 해서, 요쪽에서, 예, 플러그인즈라고, 검색을 하면 NNN 예. 여기 플러그인즈 이렇게 Git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I 눌러서 예.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요거 탭인데 하나 둘셋넷 들여 쓰기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S 보토 suggestion, s, 그 다음에 gsh, syntax, highlighting 이렇게 플러그인 세팅을 해주고 syntax highlighting 예, 이렇게 해주면 쉘 껐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CD 하고요. 예, 그러면 아예 예, 아예 지원을 해줘요. 하면 이전에 있던 것하고 그 다음에 없는 명령하면 GT 예, Git 하면 예, 신텍스 하이라이팅이 돼서 좀더 편하게 예,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오마이 지쉘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요두 가지 정도면 될것 같고요. 예, 요렇게 해서 그 윈도우 Git 배시에서 오마이 지쉘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요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배시가 쓰고 싶다 그러면 배시 이렇게 들어가면 배시 에? 아 요거는 또 다르군요. 일단 지쉘 쓰면 배시로 돌아가기 싫고요.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일단 예, 여기에 예, 인스턴스 인스턴스 다 썼으니까 종료시키고요. 예,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